어서오세요. 여러분, 제가 낚시방 아저씨한테 여기 요즘 뭐 잡혀요 했더니 정갱이 고등어. 역시나 낚시방 아저씨들은 멘트를 외우고 다니시나 봐요. 고등어 정갱이 다 챙겼어. 다 챙겼습니다. 이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여기 처음으로 오거든요. 굉장히 설레입니다. 오뎅 700원 비싸구먼. 여기 맞나? 내가 생각한 여기 맞나? 저긴 거지? 저 끝에? 차로 못 들어가요. 저 등대 있는 거 빨등. 내가 여기를 정말 오보고 싶었거든요. 진짜 오보고 싶었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왔습니다. 나 진짜 오보고 싶었던 거. 근데 물때가 안 좋아요. 지금 간주거든요. 야, 나 눈 너무 부셔. 여러분, 저 안경 쓰면 안 돼요. 왜냐? 제 아름다운 사슴 같은 눈망울이 가려지면 외모가 80%가 가려지는 거거든요. 그래, 저는 안경을 안 쓰겠습니다. 이용, 이용. 앞에 너무 뷰가 너무 좋아요. 좋구먼. 여기가 외양 테트라 포인트. 여러분, 이런 데서 막 농어 잡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맞나요? 조금인 거 알아요, 몰랑님. 나도 알아요. 근데 제가 낚시 비즈니스인데 조금이라서 쉬고, 뭐 물때가 안 맞아서 쉬고, 그러면 뭐 비와서 쉬고 그러면 1년에 30일밖에 낚시 못해요. 원합니까? 조금이라는 게 물이 안 움직이는 날. 자리를 한번 잡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여기가 한 중간쯤이고요. 저 끝에가 끝이에요. 200m 정도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요. 그럼 난 여기 지붕이 아무도 없네. 여기 아무도 없는 이유는 포인트가 아니란 말이지. 그래도 자리 잡는 게 어디요? 전 여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요. 야, 여기 옷걸이도 있어. 이러면 여기 옷걸이도 있어요. 옷걸이요. 난 이 자리. 와, 이런 편안함이. 이런 편안함이. 참, 찌낚시를 너무 많이 하네. 이 원통을 이렇게 쳐야 될 것, 이렇게. 왜 다 불러뒀어, 이거 봐봐. 이제 생을 마감할 때가 됐다, 이거. 여기 오는데 우리 집에 70km 걸리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 근데 울산 올 때마다 느끼는 거 두 가지는 회전 교차로가 참 신기하다고 느끼고, 한 개는 태양광을 지나갈 때마다 와, 내가 진짜 돈 많이 벌어 태양 앞에 꼭 집을 사야지, 이런 생각을 꼭 해요. 아, 이게 안 돼. 그럼 이게 안 돼요. 잠시만, 이건 옆으로. 그럼 어떻게 쳐야 되는 거, 이거? 고무 비스. 오, 그래, 쳤어. 야, 그래, 쳤어. 야, 그래도 어떻게 던졌어. 오, 밑골림, 바로 밑골림 있는데? 뭐야? 입질했어. 입질하던데?
그럼 참고하세요. 여기 원투 밑걸림 헬입니다. 헬이긴 하네. 이 자리가 심한 건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한 배를 더 들고 옵니다. 와, 입지는 무슨 캐스팅 할 때마다 오네. 캐스팅 할 때마다. 어? 뭐야? 야, 그게보다 불러졌다. 아, 이거 못 쓰겠네. 아, 이거 오늘 한 대밖에 못 쓰겠네. 어, 뭐야 이거? 아, 이 밑걸림 오지네. 온다! 달달거리면서 뭐가 오는데? 어, 크다! 어, 크다! 뭐야! 야, 잡았다! 야, 잡았다! 야, 잡았다! 야, 잡았어요! 야, 잡았어요! 크다, 크다, 크다! 이 뭐야! 야, 이빨 봐! 어! 야, 잡았다! 야, 잡았어요! 뭐예요? 야, 뭐예요? 이빨 봐! 야, 이빨 오지 크다! 앞니! 으아! 야, 잠시만!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러면 투 캐스팅에! 투 캐스팅에 바로! 잠시만, 있어봐. 잠깐만요. 야, 애가 알이 쏙 뺐어! 알을 뺐어요! 임신했어요! 여러분들, 얘 임신했어요! 야, 여러분, 얘 이빨 봤어요? 여러분, 여기 시꺼먼데 보면 얘 이빨이 보이거든요. 이빨 보여요? 이빨? 캬! 자, 이자, 이자 용치, 자자. 애 잘 낳고 언니. 산후조리 잘하고. 안녕. 근데 나 용치 놀래기 저렇게 큰 거 처음 봤어. 내 살다 살다. 어머어머. 팅. 한 대가 골라졌어요. 야, 바로 입지. 야, 이거 뭐 떠지면 입지라네, 여기는. 이거 퀘스트 마스터. 나 원투대를 하나 사야겠어. 겁니까리한 걸로. 입질이 없다, 입질이 없다. 내가 볼 때 뜯겼다, 뜯겼다. 여기 자주 올려줘야 되는 게 그거야. 아, 너무 거의 뭐 찌낚시처럼, 찌낚시 맹키로 자주 미끼를 갈아줘야 되네, 여기. 내가 또 한 마리를 잡겠어. 이 정도면 됐어. 어, 뭐야, 잡혀 있어. 잡혀 있어. 폴링이었나봐, 폴링. 뭐야. 뭐야. 어, 아까 개다. 야, 폴링. 야, 형 폴링. 폴링 폴링 원투 폴링 마이트. 형 폴링 폴링. 형 넣으면 나와. 넣으면 나와. 얘도 임신했네. 얘 던져놓고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던져놓고 5초만 기다리고 있으면은 얘네들이 그냥 물어요. 봐요. 이빨 봐. 순산하여라. 갔어요. 야, 누나야, 누나. 원투 누나. 뽕돈이 바닥에도 닿기도 전에 얘네들이 물어요. 루치님, 오늘 막 사람들이 조금이라고 물고기 안 잡, 어부도 쉬는 날이라 하던데요. 와, 술도에 용치가 굉장히 많네. 그럼 용치 저거 회로 먹으면 맛있다고? 진짜? 저거 회로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저 정도 크기면 해먹을 크기 정도 되죠? 진짜? 그럼 이게 한 마리 8,000원이야? 고무고무 키팅. 어, 툭툭툭툭한다. 건드려 톡.
원투에서 데스 있지를. 그래도 있어. 있어. 어, 뭐야? 얘 그거다. 야, 이거 그거잖아. 이거 지친가? 어, 찌찌 잡았어. 찌찌다. 방울 잘 시간 없어서 던지고 들고만 이제 루어처럼 그럼 두두둑 해요. 그냥 촥 올리면은 막 이런 거 장물어. 어, 야, 뼈 세웠다. 야, 뼈 세웠다. 섰다. 안녕하세요. 자보충만이에요. 어, 자보충만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 쥐치 어, 잡으셨네. 네. 그리고 누나예요. 어, 세 마리. 어? 누나예요, 여기요. 자보충만님 오셨어. 어, 인사하실래요? 여기. 아니, 부끄러워. 애들, 어, 애들. 어, 애들. 자보충만님, 애들. 우리 애기들. 아이니 하트파크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떼헤떼헤 땡그랑. 어디서 오셨어요? 아잉 아줌마 귀한 어, 거니까 어? 집에 가져가서 어머니 주면서 아니, 내가 아. 잡아왔어 하자잉. 안녕. 자보충만님이시래. 와, 대박. 어, 잠시만, 이 주둥이 좀 떼고. 야, 이미 이렇게 작은데 그걸 묶겠다고, 참말로. 어, 됐다. 야,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귀엽지? 킨손주사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예전에 이걸로 여러분 지퍼 만들었어요. 야, 이게 너무 귀엽다. 얘 세워봐라. 야! 안녕. 안녕. 뭐야? 오늘 삼수. 어, 지영이 한 개. 엄마 이 나왔다. 가라. 심심. 왜? 에이, 너무 새끼야. 나는 지치 이만한 거 잡았을 때 갖고 갈래요. 이만한 거. 아잉 이하트 휘성님 별풍선 99개 감사합니다. 꼬끼오 꼬꼬 이모 여기 닭 한 마리 추가요 꼬꼬. 애기야 안녕. 닭 좀 보고 갈래? 너네 이거 봤니? 아빠 핸드폰에서 봤대. 이거 어떡해? 같이 출래. 너 같이 출래 닭 좀. 너네 콩나물 춤 알아? 콩나물 춤? 아빠가 안 보여줬어? 이렇게 해서 추는 거 있잖아. 이렇게. 안 보여줬어? 뼈 없는 춤이래. 이럴 수가. 콩나물 춤 뼈 없는 춤이라니. 어, 그거 맞아. 그 춤 맞아. 같이 출래? 같이 춰봐, 누나. 나 노래 틀어줄게. 뭐지? 어, 있어. 누나 따라하면 돼. 이모 아니고 누나야, 알았지? 애들 표정 봐! 승현아, 너도 해야지, 앞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부끄러워. 감사합니다. 아니, 부끄러워. 닭 추면 안 되겠다. 야, 닭 추면 안 되겠어요. 그럼 닭 추면 안 됩니다. 애들 너무 귀여워. 얘들 안녕. 인사해줘. 여기까지 가자. 안녕. 안녕히 계세요. 잘 가. 어? 어, 고마워. 잘 마실게. 감사합니다. 예, 즐겁게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 우리 애기 보셨어. 오, 슛. 됐어. 굿. 감사합니다. 네. 고. 네. 아빠랑은 안 찍어요? 괜찮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림 가서. 아, 예. 네. 캐스팅 끝나고 굿. 아, 맞다. 굿. 아, 그 고무고무 한 거 보고 가자. 아, 고무고무? 알았어. 보여줄게. 고무고무. 캐스팅. 너네가 곰곰 해줄래? 고무고무 캐스팅! 굿! 그래도 물고기 잘 쓸 때까지.
와, 물고기 이렇게 엉뚱하게 많아. 아, 얘도, 근데 꼬마들이 해준 거 처음이야. 이용, 이용. 안녕. 안녕. 대박이야. 보기 좋구만. 다듬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대헨대헨 땡그랑.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눈이 정말 크네요. 붕어 눈 같아요. 붕어? 아, 댕댕님 괜찮아요. 루치님이 저한테 맨날 참붕어라고 해요. 참붕어. 아, 붕어 하라고 하니까는 그때 나 토종붕어 잡은 거 생각난다. 그때 내가 옆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똑같던데? 토종붕어. 토종붕어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저 수지에서 원투 던졌는데 토종붕어를 제가 잡았어요. 근데 진짜 이쁘게 생겼던데요? 귀여워.